이걸 읽어야 되겠다. 또 우리 그냥 그 동네 외로운 남자 분을 보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. 그냥 그 남자 노래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요즘 900만 원 주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자꾸 중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나 보내려고 해요. 네. 더 나이 들기 전에 중국이나 뭐 이렇게 가고 싶어. 중국이 아니고 옛날에 그 동남아 관광의 심장이 태국이었다면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해요. 분위기가 굉장히 영하대요. 그러니까 20년 전에 카오산 먹대 같은 느낌이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. 안 가봤어요? 몰라요. 저도 여권을 원래 꼭 하려고 합니다. 내가 베트남을 가고 싶어 한 남자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대중씨가 330 으로 굉장히 잘 됐는데 얼마야? 오토바이가? 900만 예,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따로 악보를 펴놓고 갑시다. 좀 더 활기차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죠? 네, 해볼까요? 네. 양양양양 먹고 싶네
싶네.